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요. 한라대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입학식이 있어요. 제가 입학을 하는 날입니다. 라인댄스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을 갑니다. 라인댄스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알아보니까 한라대학교에 예체능학과에 있더라고요. 이 한라대학교 국가장학금이 300만원. 여기는 원주예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이프 융합 학부라고 예체능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완전을 했고, 합격을 해서 지금 사입 입학식에. 제가 재작년에 원서를 한번 냈었는데 떨어졌어요. 이게 인원도 많이 모집을 하지 않는 데다가 제가 조금 부족했었나 봐요. 한라대학교가 살짝 외곽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뭐 연세대학교, 강원원주대학교, 캠퍼스가 다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도 주차장이 있네요.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촬영을 마치고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실 거고 간단한 무용 같은 것도 여기서 좀 하실 거고요. 예. 여기는 이제 저희 치료실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 하게 될 겁니다. 네. 아, 네, 치입니다. 네. 식사를 제공. 오늘 좋은 추억을 남겼네요. 마음만은 스무 살로 돌아가서 새 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너무 기회가 좋았고 그리고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냥 안주에 있지 말고 어떻게든 그동안은 환경이 안 돼서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도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환경으로 학생들 4년제인데 4년제가 좀 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4년은 알고 보면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니에요.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마음먹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먹으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일도 보면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는데 그 고민한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또 그것도 실패해도 저한테 얻는 게 있잖아요. 실패에 대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를 발전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뭐 10, 80대면 꼬부랑 할머니 아이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자신들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너네들만 해라 해라 하면 그 잔소리같이 들릴 거예요. 저는 그냥 몸으로 보여줍니다. 잔소리 안 하고 제가 하면서 아이들은 보면서 아이들이 가끔씩 좀 콧방 끼다가도 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뭐 해? 이러면 처음에는 그냥 콧방 끼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깜짝 놀래고 응원해주고. 예. 사실은 그때뿐이지 관심도 없더라고요.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게임하냐 놀라는 게 그냥 자기 일이 바빠갖고 말로만 이제 한 번씩 이제 제가 자꾸 응원받고 싶어서 말을 붙이지요. 지금은 이제 미장원을 가고 있어요. 오늘 예약손님이 2시에 예약손님이 있으셔요.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입학식 때문에 밀었어요. 2시로 단골손님인데 이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5시에 또 이제 우리 또 충정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또 파마라로 오신대요. 이쁘게 해드려야 돼요. 한라대학교 호비주 되는 그런 우리 학생들한테